꿀맛 같던 짜장면의 행복도 잠시, 등산에 버금가는 오르막길 때문인지 모두들 피곤한 모습입니다.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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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결단. 순전 형이 왜 필요한 그냥 자기 편의상 필요한 겁니다. 되게 야간 되면 업관이. 사전 야외 전술 훈련 전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전투에 필요한 임무와 기술을 숙달시키는 포병의 대표적인 전술 훈련. 오늘 훈련은 진지 노출로 인한 적의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다른 진지로 이동해야 한다.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다. 맞죠? 거의 총기 번호야. 전투 차원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때려박으시면 됩니다. 침낭 결속입니다. 침낭은 마지막에 쓴다. 마지막에 결속. 대기는 안 넣어도 됩니까? 대기는 안 넣어도 내복 넣지 않습니까? 네. 내복 안 넣어도 된다. 그럼 내복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한 번. 전투복 하나 더 가져가야 됩니까? 주둥 하나 넣어야 됩니다. 군장 결속. 덧불도 가야 이거 맞아? 덧불도 가져가야 되는가? 뭐 예? 덧불백? 덧불백 여기 뭐야? 아, 이거, 그거 제기해야 됩니까? 어떤 맞아? 덧불백. 덧불백 여기에. 아, 안 넣었네. 지금 여기 못 담는데 여기. 한번 넣고. 예, 시간이 네. 없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방탄모. 아, 알겠습니다. 아마 제일 힘드실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와, 군장이 말도 안 되게 무섭습니다, 봐. 아, 괜찮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아, 더 촬영 안 하냐. 조심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네, 괜찮습니다. 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네, 돌아가라고. 괜찮습니다. 네, 기재씨에 안에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땀이 나가지고 입장이 잘 안 됩니다.
아따. 네, 됐습니까? 아, 꼼합니다. 녹, 검, 갈, 갈색. 사선을 딱 만들어서 색깔이. 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어. 아, 손에다, 손에다 해야 됩니까? 사색을 다 하시고. 오, 이. 다 하시면. 저는 번호를 닦으면 되는 거고, 나중에 닦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장 확인을 확인하고. 양호. 한 조심하고 항상 들 때 허리 조심하고 하나 둘 셋 들어서 그렇게 되면 허리 다치니까 놓칠 것 같다면 그냥 던져버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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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와, 아, 이거 혼자 됐습니다. 아, 신속하게. 아, 야, 빨리, 빨리, 신속하게. 내가. 너무 가볍게 듭니다. 정말 무거웠어요. 아우 어떻게 그걸 사람이 드는지 장준하 상병 거의 한 손으로 저 비키십시오. 거의 그 던질 기세로 장준하 상병 대단한 사람이에요. 적재! 손 손 손! 손 조심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손 뺐습니다! 지금 바로 검진해서 경계 취하고 조금 있으면 K10이 들어오는데 K10이 들어오면 바로 뽑아야 돼. 알겠습니다. 와 진짜 이게 와 어마어마해. 이병? 이병 쌤 해먹힘 이병 이병? 이병 요 수요 지금 알파 포대 훈련 중에 취사 지원을 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내려가자 알겠습니다 이병 기림수 사수 투입 사수성 위치 위치로 길쭉길 숙제 잘 들어. 기동간에 절대 졸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항상 전투 준비 태세 기동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켜면 된다. 네, 지금 킵니까? 상승. 상승. 이동 준비 끝. 이동 준비 끝. 이동 준비 끝. 이동한다. 오. 자. 이거 앞으로 나가고 하고 얘기하면. 둘. 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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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하겠습니다. 엉덩이 들어. 그렇습니다. 절대 아픔을 믿거나 강력 규제하고 강력한 통제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이동 중. 알았어, 시장호. 물어 들어. 이길 앞으로 가. 이길 물어 들어. 천천히, 전용만 천천히. 잠깐만요. 시장호. 입력하고 305번 도각에 407. 시장호, 시장호. 시장호, 천천히, 전사 지금 이대로 천천히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포진으로 포구를 좌측으로 돌 때, 그러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말이야. 그렇지, 네. 오른쪽으로. 자, 힘있게. 그렇지, 좀 더. 더, 더.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양호. 자, 이제 전진. 전진. 좌로 깔짝. 그렇지, 직진. 오케이. 굿. 자, 조정석 권진장급 좀 깊어라. 자, 권진장 입영 준비해라. 입영 권진장. 자, 방렬한다. 방렬. 방렬하죠. 타격 준비권. 수로 오빠, 어제 배운 건데도 K9 자주포 조종이 아주 능숙해 보이는데요. 와, 초 살면 수능 이후로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나 싶네. 여기가 신진지 부축. 또 하나 배웁니다. 한편 수영 오빠와 쌤 오빠는
활용대대 전우들을 위해 치사 지원에 나섰는데요. 여기는 물, 칼, 기름 여러 가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위험한 요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만큼이나 공기가 빡센 곳이 치사발이란 말이야. 군대장 군대 잘 받아서 임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빨리 벗어주시고. 치사장에서 청결은 필수. 얼굴부터 깨끗하게 지웁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예, 이제 이게 너무 두껍게 칠했더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오늘은 어떤 요리입니까? 오늘은 감자칠볶음이랑 유승희 형은 저랑 오늘 탕수육 할 겁니다. 아, 탕수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양파랑 파는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반에 갈라서 여기까지. 네, 이렇게 잘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괜히 처음에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내게 되는 순간 있습니다, 진짜.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 준이 무슨 보험입니까, 이제. 쌤오빠, 칼질이 불안불안한데요? 제가 할 때 아주 천천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천천히 한다. 예. 저희가 여기 그러니까 시사 지원을 왔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시간 내에 밥을 못 빼면 어디 갑니다. 큰 데 갑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밥 안 돼요. 반면 신들린 칼질 솜씨를 선보인 수영 오빠. 역시 퍼펙트 가이입니다. 요리를 좀 좋아합니다. 다듬는 거 같이 좀 되게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자주 먹습니다. 짜장면 시킬 땐 꼭 시킵니다. 튀김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기 반 기름 반. 공기 반 기름 반. 생명. 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언뜻 들었을 땐. 잘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대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걸쭉한 게. 어, 뜨거. 한 이만큼? 이만큼씩 잡아서 넣는데 하면 바로 기름이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가지는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모가지는 옆으로 꺾겠습니다. 네, 뭐 얼굴은 여기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튑니다. 아, 더 낮게. 좋습니다. 아, 마지막. 뜨거. 마지막. 조심하십시오. 손. 어허.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녹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근데. 아, 이게. 제 시간에 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 제 시간에 뺄 수 있습니다. 눈이 맵더라도 참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붕붕 뜹니다. 그때 이걸 건져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공기 반 기름 반이 들어서 공기 먹히고 기름 했다가 이렇게 딱 털어줍니다. 아, 면발 탱글탱글하게. 그래, 이게 것처럼. 공기 반 기름 반. 공기 반 기름 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위로만. 그냥 위로만. 바삭. 두 번 더. 지금. 아. 이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게 아, 한 세트 한 세트 네. 어 아사 사 아 요 느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뭔가 지금부터 세 번 더 아사 아 요 느낌 뭔지 알겠습니다. 그 가사 그 느낌 요 느낌 네. 계속 척하다 어느 순간에 아사 그 느낌 그 느낌 잘 익은 탕수육을 싹 건져서 하늘에 두세 번 공기를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에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튀겨주면 이게
기름망에 착 짜는 순간 무거운 튀김이 아닌 기름에 짜는 튀김이 아닌 뭔가 과자? 손끝에 느껴지는 느낌이 귀를 막아도 아삭. 어?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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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어. 이때 지금! 바삭! 바삭! 이건 손맛과 어떤 소리의 미묘한 조합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뭐 이 느낌만 안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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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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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아삭! 아삭! 바삭! 바삭! 아삭! 아삭! 바삭! 바삭!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쌀 사온 건데 이런 식으로 흘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지금 그리고 이거 제 대신 하나가 제 대신 밥 안 먹지. 정리 한 번 더 있는 잘했는데 도마 이거 쓴 거 아닙니까? 쓰는 거 맞습니다. 이 도마도 왜 안 줍니까? 안 줍니까? 밥 빨리 해달라고 그 얘기했길래 지금 어떤 거? 이게 변명입니까? 변명하는 겁니까? 병명이란 말은 모르겠습니다. 아삭아삭 바삭바삭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300인분의 탕수육을 튀긴 수영오빠. 땀은 비오듯 뚝뚝 떨어지고 땀과 인내로 만들어진 아삭한 류수영표 탕수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바삭바삭한 탕수육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도 참 좋은데요. 고난이 같은 아이디어. 역시 튀김은 이 요리 중에 고난이도 요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밥통에 세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이 밥통은 35명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35명. 조금만 빨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찜솥에 밥을 하는데요. 정말 군대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밥짓기를 마친 쌤오빠는 이제 오늘의 메인 반찬인 감자볶음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신속하게 빨리 조리하는 게 필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인분 정도입니까? 이게 300에서 350인분입니다. 3명 그 순간 끝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덥습니다. 지금 파기 시작하는 거 안 보니까 지금? 바닥 보십니다 지금? 예, 보입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 네. 폭사기 때 튀김을 하면 여기 기본 온도가 한 60도? 땀이 보통 나는 게 아닌가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아, 해명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시사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아침 주사장은 아침 4시 반부터 기상해서 새벽부터 조리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난 아니게 힘들겠습니다. 군대장만의 주술. 이 껍데기가 되게 상큼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좀 이렇게 정없게, 정말 누가 봐도 군인이 먹는 것처럼 생겼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먹겠습니다. 빨리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외 진지에 도착하자마자 할 일은 바로 야간 취침 시 안전한 잠자리를 위한 텐트 치기. 했는데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 준비 다려. 그렇지. 그리고 이런 가는 거. 실제 전시를 따지면은 하나의 물은 임의 진지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의 위협이 어디선지 분명히 있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후 구축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호의 규격은 가로 120. 20. 20. 깊이 90. 이제 시작. 실시. 아, 근데 웬 돌이 이렇게 많아 그래? 아, 여리야, 자, 여기, 저기 해보자. 어우, 이거 센 거 하네. 원래 오깽이가 있어야 돼. 오깽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깨부셔야 되는데. 야, 무조건 지금 오늘 이 돌을 빼야 됩니다. 돌이 이거 사람 잡네 진짜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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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울지 마. 진영아 울지 마. 형이 할게. 붙어봐. 내가 좀 해볼게. 씨. 야! 그렇지. 그렇지. 야, 아들. 화성병이 해냈습니다. 진짜 사람 한 세. 구축한 걸 보니까 많이 했네.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 매우 잘했어. 구축하는 모습은 알겠지, 그지? 네, 알겠습니다. 힘들지? 저희가 파는 바위 좀 봐주십시오. 아, 고생했네. 저거 파내느라 오래 걸렸어. 아, 그랬어? 근데 이제 이제부터 하는 말이, 행복한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진지를 사용하고 나가면 그 진지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모르겠어. 쉽게 말하다 전장 정리. 내가 왔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원위치를 하고 또 진지를 이탈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적이 우리의 진지를 보고 그 인원들도 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느 어떠한 성질의 부대가 이곳에 있었고 언제까지 있었다를 금방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위치가 그대로 쉽게 노출될 수가 있어. 더구나 이렇게 호를 파놨던 흔적이 있으면 더더욱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위치 시켜놔야 돼. 그렇지. 원위치하고 우리 여기 왔다 간 적 없다. 쉽게 말해서 하고 자리를 이탈해야겠지, 그지? 훈련 일로 다시 안 오면 안 됩니까 이제? 여기는 버리고. 나중에
훈련 또 오면은 그때 여기 사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훈련이라는 걸 하지만 전쟁 상황이잖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면 안 되겠지, 그지? 알겠습니다. 가입 해내느라고 고생했지만 다시 흔적 없이 딱 보니 정 나갔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해라. 실시. 아까 저기다 놔두니까 왜 여기까지? 아 형님이 굴리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야 뭔데? 아니 정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무슨 치나 이거 이거. 그렇지 다 됐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백마 생각난다. 백마에서는 엄마 생각나더니 화룡에서는 백마 생각난다. 이제 감자칩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예. 냄새를 알겠습니다. 맡아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 냄새 나지 않습니까? 단 냄새 조금 납니다. 그래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반찬통에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소스! 우후! 이야. 마무리! 한 바퀴 싹 긁어주시고. 이렇게 1분 1초 쉬지 않고 오빠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밥하고 보시죠.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승혁이 형, 김형이 형, 세이 형 이쪽으로 와서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아, 뭐야? 이것도 공기반 기름반 중요합니까? 제 중요해. 제 중요해. 그게 없으면 튀김이 되지 않습니다. 형 잘 돼요. 튀김에 튀김 전문가. 아삭아삭, 사각사각. 꼭 금방 까매집니다. 여기 넣으십시오. 추러스 같은 맛이었다. 와, 도넛스 같은 맛. 야, 맛있겠다. 하나씩. 와,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워. 요즘 저는 불에 달군 채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만 먹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직접 만든 요리를 철통 경계하며 훈련장으로 향하는데요. 누가 쐈을 때 쉽게는 안 되잖아. 지그지그 어. 여기도 알겠어요. 손수나도 붙여있지 않습니까? 소리 들리면 호각소리 들리면은 튀기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적게 된다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자위병 발생! 원자위병 발생! 원자위병 발생! 지금 바로! 지원하시도록, 이상! 신속히 지원하시도록, 이상! 진지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속히 새로운 진지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전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군마부대 훈련이랑 뭐 듣는 거 있습니까? 참호 구축할 때 마학과를 남았네요. 원래 군대가 그런 거 같아서 원희 씨를 좋아해서 마학과를 남았네요. 새로운 진지의 K9 자주포가 안전하게 모두 도착. 험난했던 훈련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케일 큰 훈련. 진짜 사나이 이등병들 수고하셨습니다.